큐랩에서 영상 관련 큐 중에 하나로 자막 큐, 그러니까 텍스트 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아주 쉽고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큐인데다 텍스트인 만큼 다른 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익숙한 설정들이 많으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맨 위쪽에 있는 큐 아이콘들 중에서 T 모양을 하고 있는 텍스트 큐를 클릭하시면 큐리스트에 바로 텍스트라는 이름과 함께 큐가 생성돼요. 생성된 텍스트 큐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라는 탭이 있어요. 텍스트 탭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커다랗게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원하는 텍스트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텍스트의 내용이 변경되게 돼요. 텍스트 입력창 아래쪽에 보면 몇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는데 우선 맨 앞에 아이콘을 선택하면 폰트의 종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요.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폰트와 사이즈를 조절해주시고 그 옆에 있는 컬러 패널 아이콘들을 눌러주시면 글씨의 색상이나 배경색을 추가 변경해 줄 수 있어요. 그 옆에 있는 아이콘들은 글씨의 정렬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버튼들이에요. 기본 왼정렬, 가운데 정렬, 오른 정렬까지 문서 작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정렬 설정들이니까 원하는 옵션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. 맨 왼쪽에 있는 라인 스페이싱은 글자의 줄 간격을 나타내요. 1이 기본 간격이고 숫자를 늘릴수록 간격이 넓어지고 줄일수록 줄 간격이 좁아져요. 이렇게 텍스트 설정을 해주셨으면 영상 큐와 마찬가지로 Fade In Out 같은 모든 큐 설정은 Display and Geometry 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으니 편의에 따라서 원하는 큐로 작업해서 사용하시면 돼요.